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사진입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사진입니다. 자, 손이 깨끗해 보이십니까?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 손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사진에 나와 있는 아니면 TV나 미디어에 나와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손들을 보면서 손이 정말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곱고 이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정말 노동을 하다 보니까 손이 거칠어집니다. 어머니의 손들이 거칠어집니다. 아버지의 손들이 거칠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런 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 손, 누구른가를 위해서 일하는 손은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동자가 없다면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환경 미화원이 없다면 도시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근데 그 거칠어지는 손이 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 손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까? 교회는 정말 화려한데, 교회는 화려합니다. 미디어도 갖춰 있습니다. 엄청난 스크린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거대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당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 중세 로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니까 48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계신 너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처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480년이 지나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확장해야 돼.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즐거웠고 중고등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년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봉사하시는 집사님들과 청년부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결국 이권 다툼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예배당을 지어라라는 얘기 없습니다. 성막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은 뭐 합니까? 텐트입니다.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할 필요 있습니까? 뭐
예배당이 화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당이 화려할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불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빌려 쓰는 건물도 괜찮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이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모일 수 있는 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 왜 성자 안 짓냐?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예배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건축헌금 냈습니다. 건축헌금 냈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기독교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분들 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성전이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만약 그 성전이 남아 돌고 지금도 교회들이 부도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부도날 겁니다. 성전을 채우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그걸로 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설교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납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고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로 원합니다. 상호작용을 하기로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에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갑자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이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 줄까? 이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조건부가 또 나왔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조건부가 만약 내가 뭐 한다면 성전을 지었으니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할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문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조건부를 제시합니다. 조건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다윗의 할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시길 원합니까? 성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앞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왜 아름다워 보십니까? 사진의 손에 우리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의 노동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희생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희생의 가치를 보는 게그 사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봤을 때그 손은 어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그 손이 약탈의 손입니다. 가난한 자를 뜯어 먹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그 손은 아름다워 보입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산뜻합니다. 맨날 화장품 바르고 막 이랬습니다. 깨끗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악랄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뭡니까? 법도와 계명을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맞지 않습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동상을 만들거나 이게 너무나 소중해. 이런 자체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깨부수고 있지만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별. 살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의 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국어, 이그 열왕기상의 구약과 일맥상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피할 바위시며 반석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피할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로 합니까? 우리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상호작용하고 회복하길 원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누굴 주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을 보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완전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성전인데, 하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1절을 이야기해서 12장을 좀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의 잔치와 윗자리의 원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과부는 뭡니까? 당시의 약자입니다. 당시 사회에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뜯어먹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이게 이단 아닙니까? 나는 기도하는 자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의 그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외식하는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발을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헌금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종교세를 걷어들이시 뜯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면 와서 두랩돈을 곧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진정하게 헌금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앞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뒤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두랩돈을 냈는데 과부가 와서 두랩돈을 냈습니다. 두랩돈을 냈어요. 이 두랩돈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시에 비둘기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 동물이 없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랩돈이 돼야지 비둘기라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랩돈 가지고는 성전에 가서 헌금을 낼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두랩돈을 낸,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작은 돈을 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종교세란 몸명으로 당연히 당시에 법을 만들어 놓고 헤롯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열심히 뜯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랩돈 이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죠. 성전은 뭡니까? 성도들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역사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중세시대 종교개혁에 나타납니다. 당시에 교황의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목적은 원래 십자군 전쟁을 위한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명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기를 원하신다. 예루살렘은 찾든 안 찾든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분인데 예루살렘 찾기를 원한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또 기사들과 중세 영주들에게 나눠주면서 교황의 권리가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근데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면죄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 지옥에 있던 부모님 천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당시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책을 볼수 없으니 그냥 그리고 맨날 설교 들어왔자 라틴어로 설교하니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시에 뭐 했습니까? 그막 교회에 막 유리창에 보면 뭐 스탠드 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예수님이 막 노동하는 장면 뭐그 다음에 천지 창조 막 이런 거다 그림으로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교회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오 10세가 이름도 좀 이상해요. 그쵸? 무슨 욕 같기도 하고. 레오 10세가 성전에 건축하기,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걸 본 루터가 화가 난 겁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무슨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날라가느냐? 친척들이 돈 헌금 많이 내면 날라가느냐? 이거 거의 이단 수준 아닙니까? 이단들이 막 무슨 뭐 귀신 모으는 항아리도 팔고 막 이런다고 하던데, 이렇게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외쳐서 당시의 종교의 내용에 문자에 붙여놓고 교황은 마귀다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린 고린도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모일 수 있는 장소, 예배를 할수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좀더 불편하지 않게 모일 수 있는 장소. 모일 수 없으면 가정에서 모여도 됩니다. 아니면 어디서 모여도 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다 모이면 뭔가 선교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뭐 화려한 거막 갖다 놓습니다. 막 모두 꽃도 갖다 놓고 꽃꽂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꽃꽂이를 왜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인데 꽃꽂이도 옆에 놓고 막 교회 뭔가 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성령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드럼이 있고 뭐 키보드가 있고 뭐 기타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 내가 오늘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내가 오늘 공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장에 가서 일찍 가서 성경책 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그 마음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십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지금은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언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저분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우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르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에서 뛰쳐나오게 하시고 아직도 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검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